지중해의 따사로운 햇살이 유혹하는 곳. 누구나 한 번쯤은 꿈꾸는 여행지, 휴양의 천국 그리스입니다. 이 아름다운 풍경 속에 숨겨진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발자취가 남아있는 이곳. 바울 사도도 뭐 때는 이렇게 나귀도 타고 가시고. 이 땅 곳곳에 배어있는 사도 바울의 흔적을 따라가 봅니다. 쭉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보면 정말 아름다운데, 그 가는 곳마다 이 바울과 생각해보면 정말 그냥 머릿속에 그냥 복음의 열정밖에 없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여기서 와 좋다 이렇게만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바다에선 풍랑을 만나고 도시에선 감옥에 갇히는 등 파란만장했던 바울의 여정. 그 길을 따라 여행할 꽃할배 순례자 4인방을 소개합니다. 어디서나 헬로를 연발하는 헬로 해결사. 코리안 누드 볼 핫 콩글리시와 바디랭귀지로 무장한 성서지리 전문가 이원희 목사님. 언제나 완벽한 스타일을 추구하는 귀요미 패션얄배. 하지만 시도 때도 없이 방전되는 체력. 올해 7학년 4반. 그래도 이 정도면 당신은 진정한 여행자. 너무 좋다. 최고령 멤버 박경진 장로님입니다. 음악으로 세계인과 소통하는 멋쟁이 장로님. 사진 실력도 수준급이죠. 고맙습니다. 이봉준 장로님이고요. 주위를 압도하는 어두운 카리스마. 하지만 알고 보면 누구보다 순수한 남자. 뜨거운 신앙의 열정을 지닌 백영기 장로님까지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멤버. 네, 바로 접니다. 식탐으로 충만한 먹방 요정. 하지만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어르신들 식사란 제대로 챙겨드렸습니다. 영광의 어르신으로 목사님 하나, 장로님 셋, 그리고 짐꾼인 적같이 육해 발랄하면서도 가슴 뭉클한 바울루트 여행. 지금 바로 떠나볼까요? 지난 6월 인천국제공항. 순례팀들이 모여 떠날 준비에 한창인데요. 그런데 오로지 식량 준비에만 몰두하는 중이네요. 야무지게들 챙겨가죠? 아무렴요. 당 떨어지면 큰일 난 면세들이니까요. 이렇다 보니 자연스레 뒷전으로 밀린 성지 순례 자료들. 이래도 되는 걸까요? 들어갔던 복음의 현장을 눈동자 같이 지켜주시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그래도 출발 전엔 기도로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 모든 여정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로 출발합니다. 저는 설레는 마음을 달래려고 기내식부터 맛보는데요. 꽤 괜찮네. 꼼꼼하게 성지 정보를 챙기는 베테랑 성지 순례자. 이 목사님은 든든히 믿어봅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15시간의 비행 끝에 도착한 곳. 그리스의 데살로니키 마케도니아 공항입니다. 여행 내내 우리의 발이 되어줄 렌터카부터 빌리기로 했는데요. Hello. All automatic? Automatic car? 겨우 이 세 단어만으로 말이 통할까 했는데. 동원에서 얘기 통하는 거 맞죠? 다 되지. 이 정도면 다. 아. 무사히 렌터카를 빌리고 차를 찾으러 나가는데 다행히 제가 바로 잡아드릴 게 망정이죠. 한국은 1층이잖아요. 네. 여기는 한국이 1층이, 여기는 0층이에요. 선생님 누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니요. 알고 보니 허당기 넘친 우리 목사님. 이 여행 왠지 불길한 느낌은 왜죠? 헬로! 이게 라이트를 꺼줘! 헬로! 헬로! 이번에도 제가 나설 수밖에요. 원우씨 맞아? 네. 요 턱. 자, 한번 해볼게요. 요 쌍라이트지? 턱. 아니요, 다른 것도 해보세요. 이걸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안개등이고요. 공항에서 렌터카와 긴 씨름 끝에 드디어 출발합니다. 아, 그러잖아 지금 우리 전혀 굶는 거 아니야 이거? 그리스의 바울루트를 따라가는 여정. 바울이 유럽 전도에 첫 발을 내디딘 까발라에서 로마 압송 때 들렀던 크레타 섬을 비롯해 로도 섬, 고스 섬, 밤모 섬, 그리고 사모 섬까지 둘러보는 여정입니다. 까발라? 무슨 뜻이죠? 네, 까발라, 까발라. 네, 지금 방영 보여요. 다시는 없습니다. 에데사. 까발라. 요즘 북동 쪽에 가서 여기 가서 올라가는 거. 헬라어로 까발라인가? 대충만. 네아폴리를 까발라로. 영어가 아니고 아마 까발라는 헬라어겠죠? 헬라 공부 다녔다고 그래요. 읽어봐요 한 번. 세 번째 거 영어니까 까발라. 아 이거 한번 편집하자. 두 번째 밑에서 두 번째. 아, 네. 자신 있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목소리가 커지시네요. 우리의 첫 번째 목적지가 바로 까발라. 성경에는 네아폴리라고 나오는 곳이죠. 네아폴리는 그리스에서 터키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항구 도시인데요. 인구 10만 명이 살고 있는 활기찬 도시의 모습과 평화롭고 여유로운 바다 풍경이 공존하는 멋진 곳이죠. 큰 거. 날. 장난 여기 계셨어요? 이거 막 잡힌다 그러네요. 고기 잡혀요? 예. 예. 그래 그렇죠. 보셨어요? 예. 아 그렇구나. 예. 여기가 예, 예. 그 저 바울 사도가 유럽 전도 여행의 첫 발을 내딘 곳인지 아세요? 옛날에 왜 그 베드로에게 맞아요.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잖아요. 예, 예. 바울 사도는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의 사람을 낚는 예. 그러한 사람으로서
유럽 전도의 첫 발을 내디딘 아주 그 의미 있는 그러한 장소예요.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마케도니아인의 환상을 보고 생각지도 못했던 유럽 전도로 방향을 바꾼 바울의 첫걸음이 바로 이 네아폴리 항구에서 시작됐습니다. 터키 드로아에 있던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해 곧바로 배를 타고 건너온 곳이 바로 이곳. 그래서 여기 네아폴리엔 바울의 도착을 기리는 기념교회가 있는데요. 목사님이 도로 그런데 왜 무슨 의미로 갖다 놓은 거래요? 바울이 도착한 데잖아요. 예. 배에서 내리면 디딤돌이 필요하잖아요. 예. 이제 전에 오기는 바울이 배에서 내렸을 때 발을 내리겠다마는 예. 그러한 것인데 뭐 그렇다고 하면 바닷물이 여기까지 찼겠죠 옛날에는. 예. 교회 앞에는 바울이 꿈에서 본 마케도니아인의 환상이 벽화로 새겨져 있었는데요. 바울이 드로아에서 있을 때 마케도니아 사람이 막 이리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해서 이제 배를 타고 바로 이곳에 도착하는 그러한 모습의 그림이고 바울이 이곳에 첫 발을 디딤으로 해서 아시아에서 복음이 유럽으로 전파됐고 그 복음이 유럽을 찬란한 기독교 세계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이 다시 서양으로 미국으로 해서 우리 한국까지 들어온 그런 역사적인 것을 생각을 하면 정말 감개가 무량합니다. 바울이 복음 전도의 발길을 유럽으로 돌렸고 그 발길이 세계 역사의 물길을 바꿔놓은 걸 생각해보면 역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새삼 깨닫게 됩니다. 저기 있잖아요. 저 섬. 네. 섬 있는데 저쪽에 오늘날 터키. 아. 저쪽에서 이제 여기에 있는 사람이 저기 바울이 있을 때 막 도와달라고. 네.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이지. 아니 여기도 저쪽 섬 뒤에 터키 어떻게 보여? 섬이 보인다. 믿음으로 보인다고. 아니야. 영안이 열린 사람만 보여. 정말 역사적인 장소인데요. 우리 사진 한 장 찍고 그래 다음 저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발을 내디뎠으니까 이거 어? 자 첫 발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바울 루트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깊은 묵상에 빠지시는 우리 박장로님. 와 있다. 우리 장로님은 또 그 분담을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하시잖아. 내 기도는 영성에 풍성한 사람만 들을지어다. 아이 껌 드려 어째? 주세요. 까서 주세요. 기사는 다 까서 아이, 친절하게 이렇게 드려야 됩니다. 아이, 까서 주려고 하는데 달라고 해요. 예, 그 뭐 항상 기사 먼저 저렇게 그 우리 원구시처럼 먼저 씹으면 안 된다고. 항상 저는 씹어서 드리려고 했어요. 우리의 두 번째 목적지는 바로 데살로니키인데요. 알렉산더 대왕의 고향이자 그리스에선 수도 아테네 다음 가는 제2의 도시. 오래된 성벽이 도시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아, 장로님, 이 성벽이 꽤 높네요, 그렇죠? 예, 이게 오래된 모양이죠? 그렇죠, 예. 모습도 오래되고 높이도 높고, 응? 와, 이야, 대단하네요, 예. 오래된 건축물들이 그대로 잘 보존된 데살로니키. 바다가 두 팔로 감싸듯
도심 전체를 안고 있는 아름다운 해양 도시입니다. 이게 완전히 이렇게 팔을 풍듯이 이렇게 되니까 이게 아주 해양 도시로서 아주 적합한 장소인 걸 알 수가 있었죠. 네, 잘하네요. 이야. 도시의 명물이자 상징인 화이트 타워를 비롯해 역사적인 유적지들을 많이 품고 있는 데살로니키는 현재에도 많은 여행자들이 찾아오는 그리스의 주요 관광지이기도 합니다. Oh, it's absolutely marvelous to be in a place like this. Not only 2,000 years old, but even older. You know, some of the Greek history goes back 3,000 years. So it's great to understand some of the philosophy of the Greeks, both the ancient Greeks and the Byzantine. Empire. Well, I just feel very lucky to be here and very blessed to be here, to be able to experience and see and feel and touch this beautiful land. 데살로니키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이 오래된 성벽에도 사도 바울과 얽힌 스토리가 숨겨져 있다고 하는데요. 바울 사도가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들렸다가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집에 이렇게 모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알고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 분풀이로 바울을 모셨던 이 야손을 이렇게 잡는 사이에 이제 바울이 아까 저기 저 문, 저 문으로 이제 도망가게 된. 데살로니키는 그 당시만 해도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핍박했던 도시였는데 지금은 곳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 모습을 보니 참 감격스러웠습니다. 야, 여기에도 성경에 나오는 나무가 있네요. 장로님, 예. 이게 성경에 나오는 나무인데요. 예. 무슨 나무인지 아세요? 이거 뽕나무죠. 아, 이거 어떻게 아세요? 아, 생김새가 뽕나무네요. 우리 원구 씨는 알고 있었어요? 저는 원래 깻잎인 줄 알았다가 뽕나무라고 그래서 뽕나무. 그러니까 너무 심하고. 이게 뽕나무예요.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를 텐데 이게 왜 그러냐면 성경에 삭개오가 어디 나무에 올라갔다고요? 뽕나무에 올라갔다고 그랬죠. 자, 보세요. 이게 나무가 아무리 커도 이게 삭개오가 올라갈 수 있어요? 예. 못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번역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올라갔던 나무는 여리고에서 자라는 이 돌무화과 나무. 다들 저처럼 이제 아셨죠? 이게 특별 보너스를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아이고, 좋은 거 알았네요. 이게 뭔지 알아? 뭐 살구처럼 생겼는데. 이게 호두. 성경에 이제 많은 식물들이 나오는데 한번 알아봐야지. 그저 장미가 나와 안 나와? 아마 나오니까 물어보셨겠죠. 네, 그럴 줄 알고 아까 그랬죠. 안 나오거든. 아, 장미는 안 나옵니다. 그래, 자, 그러면 또 어려운 거, 굉장히 어려운 거. 소나무가 나와 안 나와? 소나무 안 나옵니다. 한번 나와. 호두나무는 나와 안 나와? 호두나무는 제가 본 것 같습니다. 아, 그래? 나는 호두나무에 너는 가지니. 이거 성경적 공부했는데. 호두나무, 맞았어요. 성경에 나오는 호두나무. 그래서 이렇게 성지에 다녀도 겉모만 보는 게 아니고 아, 이게 성경에 나오는 호두나무다. 이게 보는 것만큼 얻어갈 수가 있고 은혜 같아요. 너무 공부를 많이 했더니 배꼽 시계가 슬슬 신호를 알리더라고요. 그리스에서 처음 하게 되는 외식이라 엄청 기대가 되는데요. 일단 메뉴판을 살펴보는데 뭘 알아야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 좀 적으세요. 일단 돼지를 다 다섯 마리. 돼지 다섯 마리. 하나, 둘, 셋. 돼지 다섯 마리에 그다음에 사이다도 있고 코카콜라도 있고. 돼지에다 누가 콜라 먹어? 돼지는 소주요. 돼지는 소주요. 장로님, 소주라니요. 아, 콜라 사이다. 막걸리가지. 장로님,
진심 아니시죠? 한번 써보자. 그런데 아이씨 코리아 꼭 물어봐야 되는데 라면 삶을 수 있나? 홍불씨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서 지난밤 목사님의 엄명으로 특별히 챙겼던 라면과 고추장. 아이씨 코리아 꼭 물어봐야 되는데 라면 삶을 수 있나? 그런데 이걸 식당에서 먹겠다고요? 네, 헬로. 코리안 누들. 코리안 누들. 네, 볼. 핫워터. 핫워터. 단 세 마디로 요청. 과연 이게 가능할까요? 오케이. 캔? 예스. 오, 땡큐, 땡큐, 땡큐. 땡큐. 감사한 마음에 제가 주방 일을 좀 거들기로 했습니다. 주방장 스타일이네. 아. 그럼요. 이런 건 제 전문 분야죠. 비록 라면이지만 한국 요리를 그리스에 전파한다는 자부심으로 시식 들어갑니다. 맛이 어떠세요? Little spicy. Yeah. 어딜 가나 뜨끈한 국물이 없으면 식사를 못 하시는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 어서 챙겨 드려야죠. 이제야 제 역할을 제대로 하는 기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네아폴리까지 와서 또 식당 아저씨의 친절함을 통해서 한국의 라면을 먹을 수 있도록 이것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입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리더 자격이겠습니다. 아 예. 누구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먼저 맛. 아 국물이 되게 좋아. 선생님보다 국물이 더 맛있어. 이게 예, 여기 있죠. 저 치고 이런 거. 그리스의 돼지 요리도 잠시 마다하고 싶은 한국 라면의 얼큰한 맛. 원래 해외 나오면 더 땡기는 법이죠. 라면 한 그릇에도 참 감사해지는 여행입니다. 이제 한번 찍겠습니다. 하나. 가는 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시야로 밀려드는 풍경에 온통 마음을 뺏길 것만 같았는데요. 바울은 이게 나귀를 타고 갔을 텐데 그 당시에는 치안이 불안했기 때문에요. 강도의 우영과 여행의 우영과 바다의 우영과 그런 위험들을 많이 겪었어요. 여행을 하면서 가진 고초를 겪으며 이 길을 걸었을 바울 사도를 생각해 봅니다. 이번에 도착한 곳은 빌립보, 마케도니아의 첫 성이었던 곳으로 사도 바울이 네아폴리 항구로 들어와 가장 먼저 찾았던 도시입니다. 이거 안 되겠네. 아니 아까도 굶기가 안 되더니 이거 참나. 보세요, 보이세요? 아니 장로님, 아니 저를 이렇게 따라오셔야지. 제가 저기서 설명할 게 있거든요. 빌립보의 저 새 강가가 어디냐면 이리 오세요. 장로님 이리 오세요. 박 장로님, 아니 굶기가 너무 빠졌어요. 아니 저보다 먼저 가시면 어떻게? 아니 먼저 와서 사진 찍고서 볼려고. 아니죠. 예, 이제 시작인데 최대 말년도 아니고 그렇게 우리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보면 저는 여기 보세요. 같이 한번 보세요. 네, 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어디라고요? 강가에. 그러니까 문밖 강가란 말이에요. 네. 이게 문밖이라는 것은 성문박. 집의 문밖이 아니고 성문밖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 앞에가 무덤이거든요. 무덤은 성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무덤자리거든요. 성 어디요? 안쪽이다, 바깥에다. 바깥에다. 그걸 설명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안식일에 바울 사도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아다녔던 사도 바울. 하지만 빌립보 성엔 유대인의 회당이 없어서 성문 밖 강가로 나가게 되는데요. 바로 이 간지테스 강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여인들을 만나게 되죠. 바로 유럽에서 첫 성도가 된 루디아 일행입니다. 바로 이 강이 루디아가 사도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던 곳이라고 해요. 루디아라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이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니까 바울이 이곳에서 당장 세례를 준 거예요. 그래서 생겨난 교회가 우리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이 빌립보에 루디아에 의해서 첫 번째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역사적인 장소에서 세례 대신 세족식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손수 장로님들과 제 발을 씻겨주셨어요.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 일행을 만나고부터 빌립보에서 바울의 전도 사역엔 힘이 붙기 시작했는데요. 빌립보에 남아있는 거대한 유적지, 당시 회당식 교회였던 바실리카의 흔적들은 그때 빌립보의 기독교가 얼마나 융성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게 오늘날 기준으로 해도 엄청 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이후에 이 빌립보 지역이 얼마나 복음이 왕성했던가를 우리는 이 자리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유적이 이렇게 크게 이렇게 남아 있는 것을 보면 우리는 이 넓은 이 유적지 속에서 유적지 밖에 있는 많은 교회를 통해서 아 역시 그래도 지금까지 유럽에서 기독교의 정신이 남아 있는 그리스는 뭔가 다르구나. 바울의 복음 전도로 빌립보엔 하루가 다르게 성도들이 늘어갔지만 바울 일행은 오히려 곤경에 처하게 됩니다.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을 고쳐주었다는 이유로 그 주인에게 고소를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된 거죠. 이곳이 바로 바울과 실라가 갇혔던 그 감옥입니다. 여기가 바로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가 갇혔던 토굴과 같은 곳이에요. 그렇죠? 아. 뭐 두 사람이면 거의 독방 수준인데 네. 여기서 너무 좋은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혔잖아.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오히려 시도하고 찬송 부르고 나 같으면 정말 그렇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좋은 일을 했는데 감옥에 갔다. 좁고 답답한 감옥에 갇혀서도 오히려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했던 바울과 실라. 결국 그 기도와 찬양 소리는 옥문을 뒤흔들고 족쇄를 푸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옥에서 나왔던 바울 사도처럼 모든 권리를 포기한 채 오히려 복음만을 붙잡고 사명을 쫓아 걸었던 바울 사도를 생각해 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몸에 채우는 것이 오히려 영광이자 기쁨이라고 했던 삶. 로마 시대 때 만들어진 대로이자 바울 사도가 직접 걸어다녔던 이 복음의 길 위를 맨발로 걸어봅니다. 정말 아 진짜 하나님 계신가? 이런 의심이 들을 정도로 고난과 역경이 올 때는 사실 그렇게 기도가 나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아, 이렇게 감옥 속에 억울한 일을 갇혀서 있는데도 분노하지 않고 기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아 믿음이 정말 대단하다. 사도 바울의 그 신앙, 사도 바울의 그 열정,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자나깨나 쉼 없이 있어야 된다. 다음 행선지는 크레타섬. 우리는 국내선을 타기 위해 공항에 모였는데요. 데살로니키 공항에서 크레타섬까지는 비행기로 1시간 걸리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원구 씨, 뭔 일 있었어요? 아이, 승무원이 벨트를 했냐고 물어보시길래 안 보여가지고 배를 이렇게 들어서 보여주세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저한테 이런 개인기가 있더라고요. 선생님, 이거 저 먹었는데. 보고 가는 정. 드디어 도착한 크레타섬, 헤라클리온 공항입니다. 도착하자마자 렌터카부터 빌렸는데요. 아니 이게 왜 꺼지지? 그리스에 도착하던 날도 그랬는데 번번이 차가 말썽이네요. 그런데 이번엔 좀 심각한가 봐요. 아이 차가 너무 낡아가지고 기아도 잘 안 들어가요. 창문 내리는 거를 여기 렌터카 사람도 몰라요. 이런 길을 2시간 반 가야 돼요. 그 또 올라오는데 1시간 반. 과장? 네. 여기 내려가는데. 괜찮아. 이미 저녁 시간도 놓쳐버린 순례팀. 생수 한 잔으로 버텨봅니다. 아, 정말 배고팠어요. 결국 렌터카 업체로부터 새 차로 교체받기로 했습니다. 공항에 발이 묶인 상태로 시간은 하염없이 흐르고 이제야 출발합니다. 하지만 이런 돌발 상황도 여행의 묘미인 거 아시죠? 아, 그러잖아. 지금 오늘 저녁 굶는 거 아니야, 이거? 밤이 깊어서야 도착하게 된 크레타 섬의 한 민박집. 아이고, 이거 뭐 시골집이 아니네. 민박집인데 호텔 못지않게 꽤 좋더라고요. 럭셔리하면서도 깔끔한 인테리어, 우아한 유럽풍 침실. 하지만 전 배가 고파서 이런 것들이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조금 쉬었다가 하세요. 아, 아, 너무 분위기만 봐도 예? 뭐 안 보고도 배가 부른 것 같아요. 그건 아닙니다. 안 보고도 배부른 건 없어요. 또 먹어야 되겠다 진짜. 제 라면이라도 끓여드립니다. 다른 걸 뭐 하려고 해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급한 불이라도 끓이려면 라면만 한 게 없죠.
서둘러 준비합니다. 자, 혼자 식사 먼저 합시다. 이리 오죠. 이렇게 크레타 섬에서의 첫 식사가 차려집니다. 주님을 위하여, 바울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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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습니다. 자, 이게 먹으라. 다들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많이 드시고 오늘은 푹 주무세요. 굿나잇. 상쾌한 섬의 아침을 맞이해 다들 뭐 하시나요? 아이고 장로님. 자연스럽게 노출 좀 해주시는 너무나 인간적인 우리 장로님들. 우리 목사님은 설교 준비 중이시네요? 설교 독발 가셔야지. 좀 광장에서 설교 준비하면은 영의 양심을 준비해 주시니까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더 잘하시잖아. 아니 그거는 뭐 목사님이죠. 자 그러면 아침 식사 준비를 맛있게 해볼까요? 그런데 메뉴가 뭐냐고요? 간단하게 먹으려니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여행지에선 간편한 게 최고죠. 그래도 참 감사한 아침이네요. 이제 얼른 떠나볼까요? 크레타 섬은 성경에 나오는 그레데 섬으로 유럽 문명의 발상지이자 기원인 곳입니다. 바울이 간 대로 따라가는 겁니까? 예, 그 해안가. 바울은 이제 배 타고 갔고 우리는 그 배 타고 간 길을 이제 육지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참 달리다 보니 섬의 아름다운 풍경을 좀 더 가까이에서 감상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갑시다. 아, 물도 사야 돼가지고. 어디를 가도 에게해의 눈부신 푸르름이 시야를 가득 채워줍니다. 아주 좋아요. 네. 이 경동 들어가서 장로님, 네. 이 성지순례는요, 네. 멋있잖아요. 경치 구경하러 온 게 아니에요. 경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보너스예요. 선물? 네, 선물, 선물, 선물. 근데 또 네. 선물을 받는 사람이 또 이렇게 하고 받을 순 없잖아요. 이렇게 하고 받는. 네. 여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소중하게 담고 계신 분도 있네요. 이곳은 성경에 나오는 라세아라는 곳인데요. 사도 바울을 로마로 압송해 가기 위해 태운 배가 잠시 정박했던 항구 미양 가까이 있는 마을입니다. 그 오시다 보면 버스가 못 들어오잖아요. 네. 비포장 들어오고 네, 네, 네. 네, 정말 오기가 힘든 곳입니다. 네. 성경에 라세아거든요. 네. 제가 알기로는 네, 네. 저 밑에 첫 발을 내디딘 분은 네. 대한민국에서 세 번째 내디딘 겁니다. 네.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누가 먼저 발을 내디딜 거냐? 당연히 내가 네 번째 첫 발을 디뎌야죠. 왜요? 이거 연세가 높으셔서?
누구 나만큼 산 사람 있으면 나와. 아, 그런데 여기서 나이를 따진다는 거나 좀 어떻게 자 그러면요 공평하게 가위바위보로 하도록 가위바위보. 차라리 경매. 경매 때 경매. 예, 경매 좋죠. 경매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매. 네. 자, 여기 첫 발을 내딛는 거 10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불. 15불. 15불. 자, 15불 나왔습니다. 15불 없나요? 15불 이상. 아, 20불. 20불 나왔습니다. 20불. 자, 20. 한 30불 낼게. 30불. 아, 30불 벅겼어요. 자, 됐습니까? 보십니까? 90불. 자, 90유로. 10이 뭐예요? 더 없습니까? 100! 100! 100! 100유로! 야! 100유로 낙차! 낙차! 잠깐만, 내가 제일 먼저 가지. 출발. 드디어. 개가 문제네. 라세아 해변으로 입장하는 순례팀. 장난해. 요거 이제 내디디면? 요거 잠깐, 장군님. 여기 내디디면 이제 네 번째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장로님 죄송합니다. 장로님 가만히 있어. 아이고 내려가자. 아이고 눈 뜨고 나가셨네요. 올라가세요. 그 다음에도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라세아의 당당하게 네 번째를 내딛습니다. 여섯 번째인데요. 박수. 네. 아, 축하드립니다. 여기 진짜 오기 힘든 곳이니까. 네. 아, 라세아는 이제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갈 때에 언급되는 도시예요. 저기 한번 보세요. 여기 신저 건물 있죠? 네. 여기가 바로 미향이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 가깝잖아요. 그제 배가 여러 대 돼 있네요. 네. 근데 목사님 말씀드리면은 네. 한 50년 된 얘기 같아. 예. 네. 우리나라 역사를 본다면은 네. 이게 2000년 전이거든요. 성경의 사실이 네, 2000년이 네. 지난에도 불구하고 네, 네. 우리는 이 자리에 와 보니까 네. 성경의 기록이 정말 미향과 라세가 가깝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현장을 찾아다니면 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이렇게 믿어지고 네. 와닿는 거예요. 네. 네. 마치 우리밖에 없는 것 같은 한적한 바다. 성경에 기록된 장소라고 하니 더욱 친근하게 느껴지는 라세아 해변에서 역사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껴봅니다. 오늘 밤 쉬어갈 라세아의 민박집에서 잠시 흥겨운 시간을 가져봅니다. 가고가 반대 다리. 유쾌하고 여유로운 그리스 사람들. 왼쪽 오른쪽. 피부색과 언어는 달라도 정을 나누는 데는 한 마음이더라고요. 김치. 라세아에서 차로 10분이면 닿는 곳, 바울이 실제 머물렀던 미향으로 향합니다. 미향이란 이름 그대로 눈부시게 아름다운 해변이 눈앞에 펼쳐지는데요. 이야, 정말 멋있다. 장로님 보세요. 이게 미향이에요, 미향. 보세요, 한번. 미자는 아름다운 미자예요. 네. 그래서 정말 그 이름 그대로 아름다운 향부예요. 그죠? 우리도 한번 이 아름다운 풍력 속으로 빠져봅시다. 물이 정말 맑아서 바닷속이 투명하게 다 보이더라고요. 거센 바람 때문에 로마로 향하던 배가 잠시 미향에 정박하자 바울 사도는 여기서 겨울을 보내자고 주장했습니다.
수많은 그러한 고난을 당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로마의 백부장은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다시 항해를 이어가게 되는데요.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렇게 잠시 머물다 간 바울을 기념하기 위해 여기엔 바울 도착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여기 종도 있고요. 십자가가 세 개나 되네요. 그러네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요. 예. 사도 바울은 대머리였기 때문에 항상 대머리 모습을 이렇게 그려놨고요. 그 손에는 학자였기 때문에 항상 성경책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예. 이것을 보면 아, 이거는 사도 바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 반면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열쇠를 받았잖아요. 예. 그래서 손에 열쇠를 들고 있으면 바로 그게 이제 베드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바울과 베드로는 확실히 알겠는데 그럼 이분은 누구시죠? 여기 티토스, 그러니까 바울의 제자 디도인데요. 왜 여기에 그림이 있냐 하면 제 생각에는 이 디도가 이 지금 우리가 있는 이 그레데섬 고르티스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디도의 이 성화가 여기에 그려져 있습니다. 네. 성경 디도서의 주인공이자 바울의 아끼는 제자였던 디도. 바울이 미양에서 머물려고 했던 이유는 사실 제자 디도를 만나고 싶어서가 아니었을까요? 십자가형을 베드로는 당했는데 바울은 로마인이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안 받았어요. 그래서 목베어서 이제 죽은 거죠. 그 장면을 주변의 환경이 너무 아름다워서 사실은 좀 본질을 좀 잊어버릴 듯 했었는데 여기에 딱 오니까 또 마음이 다시 딱 잡힙니다. 왜냐하면 그림을 보니까 바울과 예수님과 함께 그려져 있는 그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거 보면서 아, 오직 복음 그리고 말씀만으로 산 이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지금 천국에도 함께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저도 바울과 같이 오직 복음 말씀을 위해서 살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St. Paul was a very important person for us because he bring the Christian message to Europe. And here is the first point, he landed in Europe. It was a very, very good thing he brought us. 교회 근처에는 바울 동굴이 있는데요. 죄수 신분으로 압송되어 가는 중에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던 바울 사도가 기도했다고 전해지는 장소입니다. 이 좁은 동굴에 갇혀서도 하나님 나라를 꿈꾸었던 사도 바울. 오로지 사명만을 향해 달려가는 그의 삶을 그 누구도 온전히 가둘 수는 없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평생을 바쳤던 열정 넘치는 주의 제자 바울. 곳곳마다 복음으로 새겨진 그의 발자취를 우리도 따르고 싶습니다. 성경이 쓰여진 장소에 내가 와 있다. 거기에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을 거냐. 바울의 여정을 통해서 바울의 그 발걸음 발걸음이 내가 마른 것 같고 또 바울이 타고 왔던 그 배를 내가 타는 것 같고
정말 이렇게 역사적이고 그리고 신앙적이고 그런 현장에 와서 또 이렇게 기쁨을 즐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우리 예수님이 엊그제 다녀가신 것 같고 바울이 엊그제 다녀간 것 같고 너무 가깝게 접해져서 성경 내용이 그대로 믿어지고. 바울 선생님의 그 여정을 느끼면서 그 은혜 받은 것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2000년 전 성경 속 이야기를 그대로 따라가는 여행. 성경 속 역사가 생생한 실제가 되는 곳. 가는 곳마다 남아있는 사도 바울의 흔적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은혜로운 여정. 여기는 그리스의 바울루트입니다. 아유, 정확하게, 정확하게 3km야. 드디어 라면을 벗어나 신선한 현지 재료로 솜씨 발휘해 봅니다. 지중해에서 직접 잡은 새우 오징어 매운다. 그리스 국내선에 과일 들고 탑승하기. 국내선 괜찮아요. 다 뺏기고 왔잖아요. 물로 된 거 다 못 가져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바울사도도 뭐 때는 이렇게 나귀도 타고 가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그 풍경을 등지고 떠나는 사도 바울의 마음도 참 만감이 교차했을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죽을 각오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 말을 들은 이 그 에베소의 장로님들은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더 흥미진진하고 더 가슴 뭉클한 바울루트 여행기 2부에서 또 만나요.